친구를 못 하. 제목이 좀 밖에 나 어! 무서운 거 못 보는데. 저혈압 없나 봐요. 저혈압이 좀 저혈압 없나 봐. 무슨 소리? 어, 남자분이셨네. 뭐지? 숨어 있었어. 어머. 와, 세상하다. 어, 뭐야, 손. 가사가. 마음이 아프다. 귀신, 귀신. 빌리가 귀신 같네. 어우, 야. What is it exactly? The pain is the amount cleaning you out. Am I satisfactory? Today I'm thinking about. 근데 이 가수는 되게 노래가 다 좀 읊조리듯이? 어! 꺼보소! 아 무서워 무서워. 친구를 믿어. 어! 어! 어 무서워. 왜 자신을 끝장내고 싶다 하는 거죠? 아, 스스로를 끝내고 싶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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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하고 싶다는 뜻인가? 그런가? 친구가 계속 맴도는 거. 나는 잊고 싶은데? 어, 약간 MBTI 분석하면은 인프필일 것 같아. 그니까? 약간 내향성. 어, 되게... 아니, 친구들한테 저런 괴롭힌 거면 당황한 건가? 어, 야, 저 말. 친구한테 집착하는 건가? 그런 거 같아. 약간 친구를 못 믿는? 근데 되게 뮤비랑 가사랑 의미가 딱 있는 느낌이야. 와, 저 손들이 되게 무섭다. 그니까, 효무야. 눈. 근데 눈이 자꾸 바뀌어. 하얀색이었다고. 이거 이 사람이 다 작사 작곡하나? 근데 만약에 뭐 17살이라면서 17살인데 이 가사를 쓴 거면 무슨 일이 있었나? 그니까. 어! 이게 뮤비도 다 자기가 하는 건가? 연출을? 어, 너무 기괴해. 무서워. 어, 이거. 잠깐만, 잠깐만. 공포. 영화. 공포영화. 아, 야, 저 발이 너무 무서워. 무서워. 되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아, 근데 좀. 이런 노래가 약간 주류인 게 신기하다. 근데 노래는 되게 다 뮤비가 좀 무서운데. 약간 우리나라에선 성공하기 힘든 장르 같아. 친구들한테 죽음을 당한 거 아니야? 오. 좀 밝은 분위기인가? 어, 저번에도 노란 색깔을 입었었대. 노란색이 잘 어울리네. 뭐 색감 너무 좋다. 아까랑 너무 다 반대다. 이분은 항상 옷을 귀엽게 입으시더라. 어, 저 약간 노란 바지 탐난다. 이 노래 들으니까 약간 목소리가 탁 들리는 것 같아. 어, 노래 좋다. 어, 분위기가 너무 좋아. 몽환적이야. 여유로워 보이지나? 그런데 조금 괴로워. 근데 진짜 그 나이 느낌이 전혀 안 나서 그런 엄청 프로페셔널한 것 같아. 표정 이런 게. 맞아. 그냥 딱 봤을 때는 17살 같지다. 가사도 그렇고. 맞아. 목소리도 그렇고. 머리 색깔 예쁘다. 탈색 몇 번 했을까? 가사들이 되게 철학적이에요. 뭔가 의미 있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느낌.
감성적이야. 아 춤을 되게 귀여워. 어 나 이거 나 이 노래 좋다. 어 저도. 어 아까 그 노래 진짜 좋다. 색깔. 색깔 잘 쓰는 것 같아. 와 이것도 좋다. 실험복 같아. 하얀색이 커. 야, 스스로한테 하는 말인가? 와, 다 하겠어. 와,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인가? 어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르지? 너무 신기하다. 가사는 30개. 그래서 그런가? 아, 어제 항상. 아, 나 이 사람 인터뷰를 한 번 보고 있어. 자기가 딱 붙는 옷 같은 거 안 입는 거 맞나 봐. 남이 내 몸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고 좋다면서? 근데 자기 자신한테 말한 게 근데 되게 노래들 보면은 스스로를 되게 자책하는 듯한 말하기 싫다 듣고 싶다 갇혀 범이야? 케이지 안에 갇혀 있어. 뭔가 수족관 같은 거 안에 갇혀 있는 거 같아. 물 안에? 어 저거 새하수에도 있는 게. 이분은 항상 눈빛이 세드라. 묘하고 세. 아, 그 유명하다던. 못 빠져나가고 있는 게 맞나 봐. 노래 좋다. 저 목소리가 되게 잘 어울려. 아 이게 그 팝팝이랑 같이 불렀던 거. 그래서 갇혀 있어. 가사가 너무. 어, 나 이거 들어봤어. 와, 근데 가사들이 다 진짜 어 대박이다. 이래서 천재라고 하는 건가? 진짜 천재 같다. 그녀의 풀네임은 빌리 아일리시 파일럿 베어드 오코넬이다. 이름이 엄청 길어요. 본명이네요, 빌리 아일리시가. 그녀는 2001년 12월 18일 생이다. 01년생. 와, 01년생 말도 안 된다, 진짜. 95년생. 97년생. 내 동생이랑 동갑이다. 그녀는 11살 때 LA 어린이 합창단 소속이었으며 그때부터 곡을 쓰기 시작했다. 와,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이 상상이 안 돼. 그녀는 그녀의 데뷔 앨범을 2019년 3월에 발매했다. 그녀는 2000년생으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넘버원 앨범을 가지는 첫 아티스트이며 영국에서 넘버원 앨범을 차지한 가장 어린 여성 아티스트이다. 그녀가 통이 큰 옷만 입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함부로 외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게 위함이라고 한다. 아, 저거 이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녀의 가족은 배우들과 뮤지션들로 이루어져 있다. 주변 환경이 중요해. 아, 벨리 에이크는 그녀의 친오빠인 코넬과 함께 쓴 곡이다. 빌리는 저스틴 비버의 팬이며 최근 비버는 배드가이의 피처링을 하며 협업을 했다.
그녀는 주로 힙합 장르에서 영감을 받는다고 한다. 나 노래뿐만 아니라 색깔로도 표현을 잘하고 그리고 몸으로도 되게 표현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듣기 편하게, 듣기 좋게 이렇게 만드는 게 능력이 되게 대단한 것 같고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예술로 승화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딱 정말 자기 색으로 딱 맞춰서 입는다는 게 약간 유명해진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Can't find my fear. Isn't it lovely? All alone, heart made of glass, my mind.